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불사조 상무의 이훈재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승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은 정신적으로 선수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우승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또 몇 게임 뭐 이렇게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우승의 기쁨보다는 한 게임 이긴 거에 좀 거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예. 상무가 이번 대회를 우승한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비는 좀 어떤 것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게임이 굉장히 고비였죠. 경희대 게임이 선수들도 아무래도 좀 대학리그에서 전승팀이고 또 주위에서 이제 시선이 상무랑 경희대랑 그 게임이 재밌을 거다 그런 거 걱정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게임이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남들은 상무가 아마추어 최강이라고 하는데요. 예.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상무가 강한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프로 선수들이 프로 리그에서 좋은 경기 경험을 갖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팀의 에이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다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장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매년 겪으시는 일이지만 예. 제대하는 선수들이 이제 생깁니다. 예. 올해도 이제 이번 대회를 끝으로 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예. 그 이제 제대해서 이제 프로 다시 복귀하는 선수들에게 농구 선배로서 좀 당부의 말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대에서 해왔던 그 본인들이 스스로 생활해왔던 그런 마음가짐 그런 거 끝까지 농구하면서도 좀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여기 있으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으로서. 농구 선수가 아닌 군인으로서 많이 느꼈을 건데 그 느낌을 계속 처음 느낌 그대로 프로에서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량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무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과연 상무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대한치 4연패를 달성한 상무 이훈재 감독을 만나봤습니다.